수국 삽목하는 방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휘무지로 번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은 휘무지로 번식하게 되면 한 2주일 정도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빠르게 잘 내리기 때문에 실패할 걱정 없이 시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국의 휘무지 시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가을 넘어서 너무 늦게 하시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뿌리를 확인하시고 이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휘무지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늘어진 가지를 이용해서 휘무지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땅을 파서 마디 부분을 이렇게 묻어주시는 방법이 있겠고, 또 그냥 땅을 파지 않고 준비된 흙을 위에 이렇게 덮어주는 휘무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휘무지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나무 주변으로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휘무지를 하게 되면 약 2주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건강한 모종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 주변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수국의 뿌리 부분을 보시고 요 마디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흙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디가 충분히 묻히도록 흙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늘어뜨리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뿌리는 2주 정도면 내리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휘무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휘무지 해놓은 수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휘무지 해놓은 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줄기는 2주 정도 전에 묻어놓은 가지고요. 그 옆에 이제 요건 작년에 미리 묻어놓은 가지의 모습입니다.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내려서 큰 개체가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내서 새로운 하나의 개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토법으로 뿌리 내린 개체를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흙을 덮어놓은 부분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뿌리가 잘 내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삽목뿐만이 아니라 휘무지 방법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